선생님 한번 입어보셔야 되는데 사이즈가. 아, 그러니까. 예. 예, 요거 1차전 하고 있다면 헬멧을 이제 내려주면 이제 이중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정 동안 움직이질 않으면 경보음을 발생해요. 이게 저번에 2000 쿠팡 사전 왔을 때도 봤다고요. 제가 그 전에 그 지역에 이렇게 근무할 때 그 소방 서장님하고 이렇게 점심 식사도 한 번씩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장님들도 뭐 주말에도 대개 못 가시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그 댁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그 소방관들의 그 어떤 애로사항 이를테면 뭐 이 안식년이라든지 또는 이 내외근 그 이 업무에 좀 균형 있게 좀 처우를 해줘야 된다. 승진 이런 데서 지장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다 우리 소방관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집이나 119 저 신세를 다 접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다 이 소방관들이 그저 화재 진압하고 이러다가 사고를 당하고 다치거나 뭐 이런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들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여튼 직무 수행에서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국가는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이 제복 입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하여튼 안전에 하여튼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 당국에서는 하여튼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소방관들이 좀 더 좋은 조건 하에서 워낙 위험한 일이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안전하게 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화재 이 진압 업무를 통해서 다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하지 않도록 저희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고 최선을 다하겠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소방서 화이팅! 화이팅!